자, 중2 문법 대명사 실전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 누가 다 some people이 enjoy다. What? Resting in their free time and others enjoy traveling.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 문제의 취지는 뭡니까? Some others.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쉬는 시간에 쉬는 걸 즐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생략된 말은 traveling, others enjoy traveling in their free time. 똑같은 말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취미 생활에 대한 얘기죠. 여가 활동. In their free time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이 한가한 시간에, 말이죠. 한가한 시간에 쉬는 걸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in their free time에 여행하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니까, 여가 활동에 대한 얘기고, 여가 활동이 쉬는 거하고 여행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낚시도 있고, 뭐 많죠. 그래서 이런 느낌에서 some others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likes a girl who has a boy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tween ourselves겠죠. Between ourselves. 무슨 뜻이에요?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다? He가 likes 한다. Whom? A girl은 girl인데 어떤? Who has a boyfriend? 남친이 있는 여자아이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다란 얘기와 동시에 얘가 똑바로 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네. 오케이.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맞겠죠? 왜 얘가 그거인 녀석을 알자마자 얘가 똑바로 생겼는지, 혹시 이렇게 생긴 건 아닌지 왜 살펴봅니까? 얘가 무슨 격 관계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 있고 whom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that과 who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tween ourselves 바꿨으면 뭐였더라? It's a secret. 비밀인데 he likes a girl. It's a secret but he likes a girl who has a boyfriend.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긴데.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 제기 대명사의 무슨 정용법? 관용 정용법을 암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 생각나실 거고요. 혼자서가 뭔지, 그쵸? 원래 자연적으로가 뭔지, 본래 이런 뜻 배웠죠. 혼잣말 하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이런 거 배우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대화입니다. My two sisters got what? First prize. Where? At the singing contest. 그렇죠. 나의 누이가 두 명이 있는데 걔들이 1등상 받았답니다. 노래 자랑에서. Wow, they must be so proud of themselves. 그렇죠? They must be proud of themselves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없다. must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중에서 해야만 한다와 몸에 틀림없다 중에서 have to랑 바꿨을 수 없죠. 됐습니까? They must be so proud of. 그래서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수거 외우라 했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 at the singing contest에서 got the first prize 했으니까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없겠죠. 봅시다.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몇으로 바뀌었을지. 이거는 뭐 이거 쓰나 별 차이 없어서 틀렸다 안 했는데요? 자, 이거 무슨 글자야? 뭐. M이요. 이게 M으로 나는 안 보이게. 어디 M이야? N이지. 뭐. M은 이렇게 써야 되고 N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Lag은 도대체 뭐냐? Bad lag은. It's a bad lag이야? It's a blackhead 아니야? 여기에 I가 왜 아니고 I'm 왜 써야 돼? 난 I는 내가 나올 뜻이네.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얘 때문에 그렇지 않아? Afraid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에 I afraid 하면 안 되고 I'm afraid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afraid가 무슨 뜻이야? 참자. 내가 afraid는 두렵다니까 I라는 내가 그럼 무슨 씨야? afraid는 두렵다니까? 하루 씨요. 그러면 I'm afraid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I afraid는 세 가지 문장. 그 afraid 뜻이 난 두렵단지 너한테 처음 들었어. 단어 할 때 afraid 뜻 그거 그 앞에 했는 거 단어 찾아가지고 단어 할 때 afraid 뜻이 뭔지 다시 찾아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Sarah is thinking of going on vacation alone. 언제? This yea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going on vacation 할 때 going은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하는 것이죠. Sarah는 뭐 중이다?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Going on vacation alone. 혼자서 휴가 떠나는 것.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습니까? Sarah is thinking of it this year. 그 말은 이 going이 뭐란 얘기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동명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뭐 하는 것이 돼야 되고 to go 돼야 안 돼? 안 되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가능하고 to 부정사는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울어? 아니 그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눈이 그건 무슨 시야? 어떤 시라가지고 아예 있었으면 아예 어프레이드 하면 나는 걱정스러운이지 걱정스럽답니까? 아니요. 알았어? 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8 했는 것들 틀린 부분이 있는 거 뜻 한 번 쓰고 문장은 두 번만 쓰면 되겠어. 잘했어.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Sarah is thinking of going on vacation. Sarah,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by herself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제기대명사의 관용중용법을 암기하고 있는지 혼자서란 말은 by oneself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삼성 스마트폰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아이사의 스마트폰을 뭐한다? 좋아한다. 오케이. 어떤 느낌이다? 바로 또 이 느낌이죠. Some others 느낌 또 나죠. 이 세상에 제조사가 삼성하고 아이사만 있는 건 아니고 A사도 있고 B사도 있고 C사도 있긴 있겠죠. H사도 있고요. 됐습니다. L사도 있고요. 됐습니까? L사는 L사는 이제 망했어요. 그 철수했죠 사업을. 왜요? 그렇게 안 돼요? 오케이. 예. Some like S brand smartphone and others like I brand smartphone 하면 되겠죠. 또 이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 자 시작할 때 딱 박아놓고 시작하죠.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to purses를 지갑 두 개를 갖고 있죠. One is from Katie and the other is from Lisa 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one, the other 두 개죠. 두 개. 두 개니까 one 그리고 꼭 더가 있어야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라는 뜻으로 꼭 써라 했습니다. One, the other. 오케이. 칼질 나갑니다. 누가? 오케이. 무엇에게? 제안에게 뭐한다? 동의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all agree to Jacob's suggestion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1번은 왜 안 돼? Both agree to Jacob's suggestion. 그렇죠. 이건 의미가 안 맞죠. 됐습니까? 두 명만 동의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all agrees to Jacob's suggestion 이건 왜? 예, all은 지금 all 뒤에 뭐가 생략된 걸로 보면 돼? all person이야? all people이야? All people이죠. All 뒤에는 북북스머니 됐습니까? 그러면 people이 와줘야 되겠죠. Are you following me? Am I too fast? Okay. All person이 아니고 당연히 all people이겠죠.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All people은 결국 all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됐습니까? 여기에 s가 왜 붙어있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every agrees to Jacob's suggestion. 이거는 왜 안 돼? 왜 안 된대? 이것도 뭐 뒤에 여기에 every 뒤에 여기 all 뒤에 people 생략된 걸로 보듯이 every 뒤에 all every person이 생략된 걸로 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every는 대명사로 쓰인다 못 쓰인다. all은 대명사로 쓰인다 못 쓰인다. 올 자체가 데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죠. 오케이. 지금 이게 뭘 묻고 있는지 알아요? 7번이 묻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는 건지 뭘 알고 있는지 보는 거냐면요. 봅시다. 봅시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자 여기에 일단 every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every는 모든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each랑 비교해볼까? each는 각자 각각이란 뜻으로 형용사와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내가 필기할 때 이거 안만 길어봤다 he, she, it이 된다라고 해놨잖아. 근데 얘는 왜 형용사, 쉼표, 대명사가 왜 없을까? 못하니까. 그 말은 every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만 명사가 될 수 있다? 명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every person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every person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한 거야 지금. every 자 다시 볼까? 여기에 한글로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거 있잖아. every는 모든 뜻이라 모든이란 뜻으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며라는 의미가 뭐냐? every agrees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에 형용사 대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안 써놨잖아. every 그러면 맞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 얘는 틀렸다고요. 자 그럼 all에 대한 그럼 all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야 돼? all은 형용사,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야지 우리가 고른 게 답이 될 수 있겠지. 그럼 all 볼까? all은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대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동그라미 쳐놨잖아. 안만 길어봤자 day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른 게 답이 될 수 있고 그 뒤에는 all 뒤에 people이 생략된 걸로 봐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person이 있어야지만 모든 사람이 제이콥의 대안에 동의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person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each agreed to Jacob's suggestion. 그쵸?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케이. 뭐 each of를 썼다 그러면 each of the person이야 each of the people이야. 그렇죠. each of 뒤에는 복수명사 쓴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얘가 답이 될 수 있었어. each는 설명 다시 내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못 하겠는데 each는 문장 속에서 대명사와 명사로 아니 형용사로 쓸 수 있다고 돼 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굳이 person을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뭐가 틀렸냐? 얘를 안 해줘서 틀린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얘도 답이 될 수 있었겠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7번 문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정리하면 보스는 의미가 안 됐고요. 나머지 애들은 2번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에 올을 복수 취급해서 안 되는 거고요. 아 참 단수 취급해서 미안.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every를 가지고
그냥 명사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반드시 person이 있어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each 같은 경우에 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얘 3인칭 단수 취급을 안 해줘서 틀린 겁니다. 네. 오케이, 8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안 만들어봤자 해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all of us는 우리 모두란 뜻이잖아. 그치? 그럼 안 만들어봤자 의미는 생각도 안 해봅니까? All of us인데 All of us의 뜻이 뭔데? 우리 모두잖아. 그럼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야? We죠. We랑 어울리는 거 이거죠. We have죠. We have friends. 우리 모두는 친구가 있어. 그 다음에 every student가 만약에 여자라 치면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건 needs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needs, he needs, friends. 모든 학생은 친구가 필요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같은 사람 거 매기고 있네? 뭐 같은 사람 거 매기지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오케이. 계속해서 8번. 했고요. 9번. 네. 자, 시작에 첫 문장이 다 나와있고 이거 약간 뻔해. 첫 문장 읽어볼까요? There are three famous rivers in America. 뭔 뜻이에요? 미국에는 유명한 세 개의 강들이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얘일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럼 맞는지 볼까? One is the Mississippi River, another is the Trinity River, and the other is the Missouri River. 됐네요. 됐습니까? 미국에 유명한 강 세 개가 있고 하나는 어떻고 다른 하나는 어떻고 another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the other가 나오잖아. 더가 붙어 있는 other, d가 붙어 있는 the other 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요. 아직도 이거를 이해 못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밑줄 쳐놓은 게 전부 다 self나 selves가 붙어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어디 문법이야 이거? 제기대명사 문법이네. 그쵸? 그럼 제기대명사 하면 뭐 두 개로 볼 수도 있고 세 개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여기다가 일단 세 개로 보자. 강조적. 그렇죠. 강조적. 제기적. 관용적. 됐습니까? 요 둘은 공통점이 있는데 생략 불가. 얘는 생략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이 스스로나 직접 뭐 그 자체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스스로 직접 그 자체. 그 다음에 제기적일 때는 후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용적인 건 요 덩어리가 한꺼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인데 보통 다 how에 대한 대답은 아니군요. 어떤 뭐 동사가 붙어 있거나 또는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었다. how에 다 how에 대한 대답은 아니구나. 관용 수거로서 관용적이란 얘기는 수거로서 외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하란 얘기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이 대답 듣고 싶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I'm angry with myself의 뜻은 뭐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난다 라는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are you angry with? Whom are you angry with이죠. 됐습니까? Who나 whom, 목적격일 때는 who, whom이 가능하죠. 원래 원칙은 뭐 쓰는 거다? whom을 쓰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옆에다 살포시 이것도 적어놓으면 되겠네. 뭐다? 제기적이다. She fell down and hurt herself. 일단 무슨 뜻인지 봐야 되겠죠. He fell down and hurt herself의 뜻은 그녀가 뭐 했고 자빠졌고 다쳤다. 됐습니까? hurt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hurt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삼단변신 어떤 뜻도 했었죠. hurt는 다치다. 그렇죠. 아프다. 다치다도 되고 다치게 하다. 그렇죠. 아프게 하다도 됐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이고 아프게 하다라는 뜻이고
됐습니까? 아프다 일 때 뭐라 그러냐, 문법적으로 자동사란 말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하지만 아프게 하다는 이런 뜻이 돼. 누구누구를 아프게 하다 하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그럴 때는 뭐라 그런다? 자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지금은 아프게 하다, 다치게 하다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she가 생략됐고, 됐습니까? 그럼 요렇게 문장이 없다 치면 she hurt herself도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일 거고, 맞습니까? 그럼 herse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Who did she hurt? 그렇죠. Who did she hurt? 누구를 다치게 했니? 말이죠. 그러니까 또 뭐에 대한 대답? Who, whom에 대한 대답이고, 또 제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Andy only think of himself. He is so selfish 하고 있는데요. 그럼 selfish의 뜻이 뭘 것 같아요? Andy only thinks of himself. He is so selfish 했어. 그럼 selfish의 뜻이 뭘 것 같아? 인정입니다. 얘기 있는데? 스스로 물고기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앞에 이런 말 했으니까 he is so selfish라고 할 수 있잖아. 앞에 무슨 뜻이야? Andy는 오직 누구만 생각한다? 아, 자기 맞아요.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는 매우 어떻다? 이기적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om, who does Andy only think of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who, whom에 대한 대답이고, 또 어떻다? 제기적이다. 어,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 다음에 we started to introduce ourselves to the people. 우리가 뭐 했는데? 시작했는데? 소개한. 그렇죠.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누구한테?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기 시작했다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o did you start to introduce to the people? 또 who, whom에 대한 대답이고, 또 제기적이니까 일단 동그라미 쳐볼까요? Fred, you will have to do your homework yourself. 얘 부르는 거죠. You의 이름이 Fred인 거죠. Fred, 야, 너는 여기까지 뭐라고 해석할래? 너는?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시제 의무를 표현할 때는 will, should, will, must 돼, 안 돼? 안 되죠. 조동사 연달아 두 개가 동사 하나를 가질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일부 일처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will have to do. 너는 해야만 할 것이다. 너의 숙제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스스로, 직접. 이 뜻이죠. 스스로, 직접.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프레드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겠죠. 뭐라고 물었겠어요? How will I to do my homework? How will I have to do my homework? 제가 숙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해야지, 스스로 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렇고요. 그렇다면 강조적일 때는 위치가 여기도 되고 어디도 되죠? 오케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 또는 문장 끝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여기 아닐까요? You yourself will have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Yourself의 또 다른 위치는 여기가 가능하겠다.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여기에 Fred, you will have to do your homework yourself가 아니고 여기다가 Fred and Jenny 이랬어. Fred and Jenny, 여기다 Fred 말고 Fred and Jenny, you will 이렇게 했어. 그럼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요? Fred and Jenny, you will have to do your homework yourselves가 돼야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두 명한테 얘기하니까 복수죠, 복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언어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왜 하필이면 언어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물었을까? 언어더가 어떨 때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언어더가 못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꼭 뭐가 들어가야 될 상황, 디 어더가 들어가야 될 상황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안 남아있을 때는 얘를 써야만 하지 얘를 쓸 수가 없죠. 그럼 문장을 읽어보고 더 남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일단 언어를 넣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Please give me another glass of milk. 나한테 좀 달래. 뭘 달래? 그렇죠. 우유 한 잔 더 달래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 the other 써야 되는 거야? another 써야 되는 거야? another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우유 한 잔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please give me another glass of milk 라고 얘기하고 나서 마셨는데 아직도 더 먹고 싶어. 그러면 하나 더 달라고 할 수? 그러니까 the other 쓸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10 children in another room. 한번 넣어볼까? 자 여기 another가 들어가면 there are 10 more children in another room. 뭔 소리일까요? 10명 더 아이들이 있다. 그쵸? 애들이 10명 더 있어. 어디에? 다른 방에는. 다른 방에 10명 더 있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죠. 이 문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긴 글 속에 넘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근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방이 뭐 10개가 있는데 뭐 이 방에는 몇 명 있는데 다른 방에 10명 더 있더라 라는 표현이 이거 문장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I don't like this one. Show me another를 한번 먹어볼까? 오케이. 자,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대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딴 거 보내달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장소가 어딜까? 가게겠죠. 뭘 파는 가게인지 몰라도 하여튼 가게겠죠. 그렇죠? 그래서 딴 거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점원이 딴 거 보여줬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딴 거 보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언어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n't got a car. 됐습니까? 내가 뭐가 없다? 차가 없다. I need one 이래야죠. 여기 왜 one입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one은 the car 로 쓸 수 있죠. 그렇죠? the car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어떻게 the car입니까? I haven't got a car가 일단 뭔 뜻이야? 나는 차가 없대죠. 그렇죠? 그럼 I need 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원이고 이 원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원이니까 당연히 car겠죠. 더 car는 절대로 안 되죠. 만약에 여기에 더 car를 쓴다면 원이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it이죠. 더는 어떨 때 쓰니까 더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까 그거 좀, 근데 아까 그거 할 게 있어 없어? 차가 없다며. 됐습니까? 그러니까 I need a car야. I need a car야. 어떤 특정한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냥 차가. 그러니까 a car야, the car야. 그러니까 it이야, one이야. 알겠습니까? I need a car. I need one.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Eugene had three hairpins. 자, 이러고 나왔어. 벌써 냄새가 나. 됐습니까? 유진이가 헤어핀 3개를 갖고 있죠. 각각 색깔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one is red, another is yellow, and the other is blue. 차례차례 3개를 얘기할 때 one, another, the other. another 듣는 순간 더 얘기할 거 있다 없다? 있다. the other 듣는 순간 더 얘기할 게 없다 라는 거. 됐습니까? 계속해서 7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래요. 뭐 이거 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쳤던 거랑 뭐 거의 똑같죠? 그쵸? 끊어 읽기 하면 얘는 이럴 것 같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Each boy in the class expresses his opinion.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 반에 있는 각각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뭐 한다? 표현한다. expresses 한다. 무엇을? 그의 의견을, 각자의 의견을. 그 반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express. 뭐 하다? 표현하다. 그러면 expression은? 당연히 표현이겠지, 명사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일단 틀린 건 boys가 아니고 boy가 돼야 되고. 그쵸?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each of the. Each of the money. Each of the books. 그래서 each 뒤에는 일단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것만 올 수 있어? 있는 것만 올 수 있고, each를 그냥 쓰면 each 뒤에 each 단수명사. Each of books 명사. 앞만 길어봤자 it, he, she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에 expresses 하고 있죠. 반에 있는 각각의 남자아이들이 그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뭔가 생략할 수 없는 것은 해놓고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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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즈야. 또 그 문제죠. 재계적인지 강조적인지 관용적인지. 됐습니까? 그럼 she did the math homework herself. 누가 다? She, 수지가 did 했다. What? 오케이. 어떤 질문? 스스로. How? 스스로 했단 말이죠. 수지가 직접 그 수학 숙제를 했다.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괄호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요. 또 다른 위치는? 수지 뒤에. 수지 herself did the math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동물원이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저 동물들 서로서로 잘 지키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Grandpa designed the house himself. 누가 더? Grandpa가 design.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How? 할아버지께서 그 집을 직접 스스로 디자인하셨다. 발로 하면 되고, how? 그 다음에 we have no idea how to get out ourselves 하고 있네요. We have no idea how to get out ourselves. 뭐 이 부분도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we have no idea에 have no idea 대신 뭘 쓸 수 있다도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우리는 모른대죠. 그렇죠? 뭘 모른대요? 그렇죠. 나갈 방법을 모른대죠. 우린 나갈 방법을 모르겠어. 됐습니까? 지금 이제 방탈출 카페에 가갖고 친구들끼리 가갖고 이제 갇힌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어떤 질문? 직접 나갈 방법? 오케이. 물음표에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guys help yourselves to some tea please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 guys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얘들아 뭐 이런 거죠. 여기 뭐심 얘들아 뭐 이런 느낌이죠. 얘들아 boys, guys, ladies, girls 뭐 이런 느낌이죠. Help yourself 뭐 해라? 마음껏 먹어라. Some tea please. 뭐야 생략할 수 없죠. 왜냐하면 help 동사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얘는 무슨 제목법이다? 그렇죠. 관용용법일 때 뭔가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는 없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확정됐으니까 이게 좀 문장이 좀 더러워. 됐습니까? 근데 얘가 확실한 게 하나 생략할 수 없는 게 확실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 직접 나갈 방법을 모르겠다. 스스로 나갈 방법 모르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study biology is to learn about life itself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study biology는 뭔 뜻이고 생물학을 연구하다고 to 붙여서 지금은 뭐가 됐어요? 생물학 연구하는 것은 배우 것이다.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생명 그 자체. 됐습니까? 무슨 뜻으로써? 그 자체란 뜻으로써 무슨 제어법이다? 강조적법이다.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생물학을 연구하는 것은 to study biology 하는 것은 to learn about life itself.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강조적법입니다. lif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ife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강조적이지만 딴 데는 갈 데가 없네요. 그렇죠? 강조적일 때 문장의 끝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말 뒤인데 life가 문장의 끝에 있으니까 딴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요거 아 일단 have no idea 부터 해볼까? have no idea 될 수 있는 건 we don't have any idea. 와우 좋아요.
We don't have any idea. 좋고. 그렇지. We don't have any idea. 오, 그렇지. 노가 들어 있으니까. 또. We don't think. We don't think입니까? 우리 생각을 안 합니까? We don't know. 모른다며. We don't know how to get out ourselves. 우리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한참 배우고 있는 거죠? How to get ou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하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얘 쳐다봤어요. 지금 얘를 왜 쳐다보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은 구조. 근데 뭐로 바꾸라? 절로 바꾸란 얘기죠. How we should get out.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만 하는지를 how we 여기 근데 내용상 should보다는 뭐 can도 좋겠다. How we can get out. We have no idea how we can get out. 됐습니까? 우리는 저 직접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요거는 문법이 뭐였더라? How we can get out의 문법은 무슨 조형법? 아 무슨 조형법? 명사적이죠 당연히. We don't know it 아니에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항상 무슨 조형법이다? to 부정사에 We have no idea about it이잖아. We have no idea about it.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We don't know about it. it이잖아. it 명사적. 그리고 how we can get out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이거 문법적으로 가르쳐줬는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어. 관접의문문.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직접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물어봤을까? Get out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뭐라고? How can we get out? How can we get out? 됐습니까? 그러면 이 how는 몇 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이 있죠. 뭐하고 뭐야? 의문사하고 최근에 배운 관계 부사 중에서 뭐예요? 의문사죠. 그러니까 얘가 의문문이라며. 됐습니까? 관계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야, 너 좀 그 기말고사는 잘 쳐야지. 어, 잘 쳐야 될 텐데. 내가 지금 보니까 글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웃어? 응? 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원래 다른 것처럼 자면은 자는데 왜? 평소 자는 것처럼 못 자? 아니 오늘 더 빨리 잤는데 왜? 뭐 한다고 평소 자는 것처럼 못 잤어? 그냥 더 빨리 잤어요. 어 몇 시 잤는데? 11시에요. 11시에 잤어? 네. 누가 못 자게 해? 지민이 빨리 자면은 한 3시인데 그치? 아, 이제는 아니야? 다행이네요. 14번 미추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해놓고 또 셀프네요. 됐습니까? 또 그거죠. You'd better do the work yourself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You'd better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죠? 어? 생략된 거? 그 어퍼스트로피하고 D. 아 뒤에 있는 D가 뭐냐고? 응 그래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You'd better. Would일 수도 있고 Head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뭐였더라? Should는 아닙니다. Should를 이렇게 줄이잖아요. Would나 Head를 이렇게 줄입니다. 그렇죠. 아 Head better죠. Head better. You had better의 주인말입니다. 지민아 이거 꼭 알아둬야 돼. 곧 시험 문제 나오고 배울 거야. You'd better. 그리고 이거 had better가 뭔 뜻이라고 그랬더라? 더 낫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건데 충고나 경고할 때 쓰는 건데 윗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 했어요. 됐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라는 협박성 충고라 했어. 그래서 head better는 뭐 덩어리이기 때문에
조동사라 했었죠. 그 말은 뒤에 뭐가 와야만 한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했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여기다 to나 이런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이 지로를 하면 옥장판 사가지 마세요.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 했어. Can swim, cannot swim이잖아. 그러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가 되는 거야. 조동사라 그랬잖아. not을 넣는 위치도 had better 뒤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나 하는 편에 다 맞겠다 그 일을.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직접이죠. 직접 스스로 네가 스스로 그 일을 하는 편이 더 나을걸? You'd better do the work yourself. 그래서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강조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rain in itself is no pain. 오케이. 그럼 해석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럼 in itself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in itself 우리 외웠으니까 뭔 뜻이었고. 그 자체 본래 그 자 뭐 그 자체보다는 본래죠. 본래 원래 자연적으로 본래 원래 자연적으로 천성적으로. 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생겨났을 때부터.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얘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그러면 it feels no pain인데 in itself 넣어서 in itself 덩어리가 뭐 어떤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지금 itself에만 밑줄 쳐 있나요? 네. 오케이. 그럼 itself 이거 돼 안 돼? 그래서 더 브레인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뇌는 원래 고통을 못 느낀다. 고통을 느낄라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 시간에 배웠잖아. 그렇죠? 말초 신경계, 중추 신경계 뭐 이런 거, 그렇지? 감각 신경. 오케이. 왕 그때 배웠어요. 오케이. 뇌는 아무 고통을 못 느낍니다. 뇌 칼을 찌르라고요? 네. 충격인가요? 근데 머리를 때려도 그건 뇌를 때린 게 아니잖아. 여기에 있는 피부 세포가 고통을 느끼는 거지. 여기 똑같이 피부 세포에 고통점 있죠. 통점 있어. 통점. 통점, 앞점, 뭐 열점, 온점, 냉점. 그중에 제일 많은 건 뭐 하여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in itsel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뭐였더라? natural이었죠. 그러니까 naturally의 뜻이 천성적으로 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뭐 원래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든 어법상 어색할 리는 계속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the 10-year-old girl made this cake herself 하고 있네요. 자, 뭐 여기서는 뭐 여기 S 썼다가 X 표시한다라는 거 많이 봤죠. 나는 10살이다 라는 말도 해보게 시키죠. 난 10살이다? I'm 10 years old. 그니까 많이 했잖아. 네. 중간에 대시도 없고 그때는. 네. 됐습니까? 10 book이야? 10 books야? 10 books. 당연한 걸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합니까? 10 years야? 10 years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아닙니까? 10이엄이가 갑자기 또? 나는 10살짜리 보이다. I am a 10-year-old boy. 10-year-old boy. 여기 S 쓰면 안 된다고. 이게 한 단어라고. She made this cake herself. 그래서 10살짜리 여자의 그녀가 만들었는데 What? This cake? How? 직접. 됐습니까? 틀릴 리가 없고요. 강조적이고 얘를 딴 데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 넣을래? 칼 뒤에. The 10-year-old girl herself made this cake. 해서 계속해서 강조적이네요. 계속해서인가? 아, 계속해서는 아니구나. 1번, 3번 강조적, 2번 관용적. My cat was surprised to look at itself in the mirror. 됐습니까? 요거 뭐 얘기할 것 같잖아, 딱 봐도. 됐습니까? 누가 다? My cat was surprise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y죠. Why.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해석고 이거 무슨 형용사? 감정 형용사네요.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범위 맞죠? 2학기 아니 뭐 1학기 기말고사 때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투부정사 됐습니까? 그래서 내 고양이가 놀랐다. 왜 놀랐어? To look at itself. 어디에 있는 it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는 놀랐다. 왜 놀랐어? 보고 놀랐어.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랐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 투부정사의 무슨 형용법이고 부사적 형용법이고 이 경우에는 감정 형용사의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봐서 놀란 어찌 놀란 봐서 놀란 됐습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아니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됐습니다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미안해 됐습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 갑자기 뭐야 그냥 유명한 영화 감독이야 됐습니까? 놀란 감독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지? 알고 있죠 그렇죠 뭘 감독했어? 그 아니 알고 있어요. 진짜 알기는 해요. 아니 진짜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알아요. 알겠다 이거 진짜 알아요. 어 그렇죠. 지금 갑자기 물어서 모르는 거잖아. 그니까 예 놀랐다. 저도 깨달았어요. 어쨌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 맞아요. 예 맞죠. 왜 맞냐면 마이 캣을 데리고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look a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형용법이고 재기적이다. 됐습니까? The singer was disappointed at itself after the game. 그래서 그 수영 선수가 뭐 했다? 실망했죠? 누구한테 실망했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했죠. 언제 시합이 끝난 후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tself 하면 안 되고 뭐나 뭐야 돼요? himself나 her 해 주셔야 되겠죠. The singer was disappointed at herself. 그래서 외워야 될 수거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be disappointed at 뭐하다? 뭐뭐에게 실망하다. 그럼 be disappointed at이 뭐뭐에게 실망하다니까 disappointed의 뜻은 뭘까? 실망시키는 그래? 이? 뭐 잘 가다가 잘 가다가 이래서 됐다 실망시키다 그렇죠 실망시키다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disappointing은 뭐야? 실망시키는 disappointing result가 뭐야? 그렇죠. 실망. 그러니까 어떤 감정은 어떤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라 뜻이겠죠. disappointing result를 받아들고 I was disappointed at the result 하면 되겠죠. ing형, ed형, exciting, excited, interesting, interested, disappointing, disappointed, boring, bored, boring movie를 보고 I was bo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뭐 가만 보니까 뭐 여기에서는 결국은 뭐 you는 yourself 된다 the brain은 itself 된다 이 정도 본 것 같네요 뭐 10 year old girl인데 뭐 himself 하진 않을 거고요 my cat은 뭐 암컷이지 수컷이지 뭐 안 밝히고 싶으면 itself 하면 되겠고요 뭐 그런 거 정도 물어봤네요 자 itself에 대해서 조금 더 마지막에 itself에 대해서 좀 더 파보면 얘는 생략할 수 없죠. 전치사 be disappointed at의 뒤에 와 있는 whom에 대한 대답 누구한테 실망했니? himself에게, herself에게 그래서 얘는 무슨 제목법이고 재기적이고 다른 위치 불가능하고 생략할 수도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미추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그러니까 보기와 같은 것은 했으니까 이거 셋 중 뭐냐 라는 거 뭐 둘 중 뭐냐 이거죠 My dad가 뭐 했다? painted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how 그렇죠 스스로 직접 그 집, 우리 집을 색칠하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제목법이고
강조적이고 다른 위치는 my dad himself painted our house 하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조적 용법이 아닌 거를 골라보란 얘기네요. I made the ship myself. 내가 그 배를 어찌 만들었다? 직접 스스로 만들었다. How에 대한 대답 강조. I myself 해도 상관없음. 그 다음에 did you see the actress herself? 그래서 너는 뭐 했니? 봤니? 그쵸? 누구를 직접? 그 여배우를 직접.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여배우 본인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너는 그 여배우 본인을 봤니? 됐습니까? 어쨌든 얘는 무슨 제목법이고 강조제목법이죠. 액트리스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직접 봤니 하고 싶으면 Did you see the actress yourself가 될 거고요. 네가 직접 봤니 였으면 여기 yourself고요. 지금은 액트리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그 여배우 본인을 네가 봤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얘를 뭐하고 있다? 액트리스를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너무 노골적으로 티가 나죠. He himself called me this morning. 그래서 그가 직접 나에게 전화했다. 언제?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강조적이고요. 피카소가 두루했다. 어떤 질문? Who? Many times. 됐습니까? 피카소는 자기 자신을 그렇죠. 자주 여러 번이죠. 여러 번. 오랜 시간 또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여러 번 뭐 했었다? 그렸었다. 그래서 얘는 누구를 그렸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어떤 적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고 다른 위치도 불가능하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id Picasso draw many times? 라고 물을 테니까. 자, 뭐 head to support 나오니까 뭔 얘기 할 것 같죠? 됐습니까? support의 뜻은 일단 뭐고? 도와주다. 됐습니까? 지원하다라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서포트 해주다. 됐습니까? 그러면 the girl had to support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얘는 뭐가 없어가지고 must가 무슨 형태가 없어가지고 must만 will은 would가 있네. 그쵸. shall은 should가 있네. can은 could. may는 might. 됐습니까? 물론 걔들이 과거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과거로 쓰일 때도 있고요. 아니고 현재 뭐 would you help me 하면 뭐 과거의 미래에 날 도와줄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형태적으로 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머스트는 형태적으로도 과거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뻥을 너무 치니까 지인이가 선생님 또 뻥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눈빛이 잠깐 쳐다보네요. 아 새로운 걸 알게 됐다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머스트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었다 라는 표현은 had to로 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과거에 서포트 해야만 했었는데 누구를 어떻게? 직접 스스로. 그렇습니까? 그녀는 소녀가장이었었다 라는 얘기죠. 그녀가 직접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었다, 서포트해야만 했었다. 요새는 강조적이고 the girl herself had to herself, support her family 해도 되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을 써보랍니다. 자 그러면 애니에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갔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enough가 둘 중 무슨 뜻인지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try 하고 to repair 이렇게 하고 뭐 try가 1번이냐 2번이냐 할 것 같고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애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nothing으로 바꿨을 수 있죠? 어떤 무엇 그렇죠. 또 길을 이상하게 가고 있어. 그렇죠. 딱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하는데 있어서 갈림길이 막 있죠. 그렇죠.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왜 이상한 길로 자꾸 가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럼 첫 단추는 좋아. 얘가 일반적이냐 예외적이냐죠.
그렇죠. 얘가 일반적인지 보려고 그러면 이 근처에 not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not 있다가 있어서 부정적인 게 있거나 아니면 물음표냐인데 어느 것도 해당 안 되잖아. 네. 여기에 not이 있냐 아니면 뭐 few라든지 little처럼 I have a few 이런 게 있냐 없잖아. 어?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 아니고 일반적인 길이 아니고 아닌 길이고 그렇죠? 그럼 뭐? Girls can do anything의 그 N이 아니야? 어? 맞습니까?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그러니까 help yourself to anything까지 해석할 수 있겠네. help yourself to anything의 뜻은 어떤 것이든 마음껏 드세요 이 말이지. 어떤 것을 마음껏 드세요가 아니고 어떤 것이든 마음껏 드세요. 어떤 어떤 것? on the party table 위에 있는 뭐든지 간에. 그럼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지 얘기하겠죠. 자연스럽게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갔으니까 괜찮아요.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ough는 둘 중 뭐야? 충분하니냐 충분히냐 이거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순서로 돼 있죠. 됐습니까? 충분히 빠르게는 fast enough다 뒤로 간다고 이런 얘기 아시죠? 우리는 충분한 음식이 있다. 됐습니까? Help yourself to anything on the party table. Party table 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마음껏 드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여기에 답은 yourself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합니까? yourselves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한 명이면 yourself고 두 명 이상 뭐 제 옆에다가 뭐 Fred 하고 심표했다. Fred help yourself to anything on the table. We have enough 할 수 있고요. 만약에 Fred가 아니고 Fred and Jenny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help yourselves to anything on the party tabl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결국 생략된 말은 뭐죠? 당연히 뭐겠다. That is죠. 그렇잖아. 어떤 문법이야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죠. which is도 된다 안 된다? 오케이. anything 쳐다봤습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거 비슷한 얘기 언젠가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색에 잠기셨습니까? 너무 빨라.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하면 딱 대답할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트라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뭐예요? 네가 한번 해봐. 어 그래 시도해보더라. 시도해보더라. 어. 시험 삼아. 아 어.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해보더라. 어. 노력하자. 그래 아우 드디어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 같은 뜻이고요. 노력하다. 아, 아 네. 시험 삼아 해보다나 시도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한글이 잘 안 돼? 아니야 돼요. 내가 옷가게 와갖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는 거. 네. 어? 시험 삼아 입어본다나 한번 입어보다나 같은 얘기지? 네. 얘 이거 지금 둘 중 뭐야 지금? 아 여기는 시도하지 마라. 시도하지 마라. 시험 삼아 해보지 말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또 길을 잘 못 가고 있죠. 어? try 뒤에 to do가 오면 땀 흘린다 그랬잖아. s다 노력하다라 뜻이라고요. 네. s지 마라. 시험삼아 해보지 마라가 아니고요. s지 마라. 무엇을? to repair the broken form. 고장난 품 고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저런 반응이 나와야죠. 저런 반응이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전번에 지민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선생님 이거 뭐 고장난 전화기를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아라 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해석 안 할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의미는 통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는 투부정사의 무슨 제목법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어? 무슨 제목법으로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이 이걸 뭐라고 착각한다? 부사 제목법이라고 착각하는데
Do not try 이시야 이거. 그것을 노력하지 말아라. 그래서 얘는 해석상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뭐 하기 위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고장난폰 고치 는 것을 애쓰지 말아라.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얘 뜻은 직접이겠죠, 직접. 됐습니까? 직접, 스스로. 그래서, 뭐, 이제 yourself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위에 있는 거 다시 돌아가서 yourself 이거 생략할 수, 위에 있는 yourself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help의 목적어니까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적이며 관용적 용법에서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yourself는 직접 스스로란 뜻으로 강조적 용법이니까. 생략도 가능한 강조용법이다. 됐습니까? 17번 If you don't like this one, I will show you another 했는데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 극장. 극장일 것 같다. 가게. 가게겠죠. 물건 파는 가게. 네. 됐습니까? 뭐 물론 극장일 수도 있는데 극장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극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한 4시간 이상은 극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 극장이라면 만약 네가 이 영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른 영화 보여줄게 그렇죠? 그럼 한 4시간 이상 극장에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게에서 샵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까 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됐습니까? 언어도가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three shapes on the board. 뭔 소리야? There are three shapes. 여기는 세 개의 모양이 있다. 보드 위에, 팥대기 위에, on the board에 세 개의 형태가 있다. One is a circle. 하나는 뭐고? 동그라미고. Another is star. 또 다른 하나는 별 모양이고. And the other is square.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정사각형이다. 됐습니까? square의 뜻은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 뭐야 그 1월 1일 날 12월 31일 12시 50분부터 자꾸 이렇게 어디 보여주잖아. 타임스퀘어라고 만들어봤어. 타임스퀘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어디에 있는데? 아 뉴욕에 있습니다. 아 오케이. 뉴욕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뉴욕에 있다고 뉴욕. 타임 광장이겠지 뭐. 시계 있고 막 사람들 10, 9, 8, 7 막 이러다가 갑자기 폭죽 막 터지고 어 그 막 뽀뽀 막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뉴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치지 않나요? 예? 예 우리는 종치죠. 어디서 치죠? 저기 서울 어디 그래? 종로? 종로에서 친다. 중 보신각에서 진짜 보신각에서 종로에 있죠. 보신탕 아니고요. 보신각. 뭔가 맞다. 왜 아는 척? 자 직사각형은 뭐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 오. 렉탱글. 됐습니까? 삼각형은? 트라이앵글. 그러면 앵글이 뭘 것 같아? 각. 렉트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직사. 아, 직사. 네 개의 면을 갖고 있는 그니까. 렉트 앵글, 트라이 앵글. 그럼 트라이는 무슨 뜻일까? 세 개. 3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니까. 예? 라티노. 그까진 잘 모르겠네요. 어원은. 오케이. 뭐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그런 건 뭐 연구해도 재밌고요. 뭐 풀어봤나 우리? 저 언어도 맞잖아. 됐습니까? 여기 맞고요. 뭐. 그 다음에 만약에 맞고 그다음 18, 19 틀린 거 고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애들은 꼭 얘는 틀린 거 잘 고르고 그 다음에 19번에서 맞는 거 탁 고르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뭐 그런 애들 있지 않냐? 그래서 요런 거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oth cups is very dirty. 뭔 얘기 하고 싶었고? 네, 매우 더럽다.
컵이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둘 다 더럽다 저 보았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어떻게 보셨는데? They are very dirt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l his money was gone. 뭔 소리 하고 싶었고?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고 그의 모든 돈이 다 사라져버렸다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All book books money All money 됐습니까? 그럼 all books면 day고요 all money면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was gone 틀린 데가 없다 됐습니까? every money 돼 안 돼? every money was gone 돼 안 돼? 그럼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으면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되지 every, each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 every, of, each, of 뒤에는 복수 명사지만 계속해서 단수 취급 됐습니까? 잘 안... 왜 이렇게 많으니까 그쵸? 짜증나죠 그쵸?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여덟 번씩 얘기하는 나는 어? 니들이 언젠가는 외우겠지 내가 니들이 언젠가는 외우겠지 돌보다 3종 세트 하는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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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care of look after. 오, 그렇지. 오, 맞아요? 해야지,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해야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every actor wants to be slim. 뭔 소리 하고 싶었고, 모든 배우가 뭐 한다? 원한다. 무엇을 날씬해지는 것을. 모든 배우는 날씬해지기를 원한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고 싶은 건 every 뒤에 book 같은 게 왔는지 통과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actress가 아니고 actor니까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want 한 거 맞는지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 좋아하는지 to 부정서만 좋아하는지 됐습니까? slim의 뜻이 날씬하다야 날씬하니야 날씬한 그래서 to 부정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be 동사 필요한지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통과 따질 게 맞네요. Okay, each team has five players. 이거 무슨 종목일 것 같아? 당연히 그렇죠, 농구죠. 됐습니까? 오. 그냥 상식 한번 물어봤어요. 농구죠, 농구. 이 종목이 뭘 것 같냐고. 농구겠죠, 농구. 예. 됐습니까? 아니 근데 다섯 명인데 플레이어 7명 하는 거 있어요 뭐 7명 하는 거? 글쎄 뭐지? 야구 야구는 9명이잖아 13명? 12명 축구는 11명 플러스 1 12명 오케이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이게 뭐냐 각 팀이 뭘 갖고 있다 다섯 명의 플레이어를 가지고서 경기를 한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each 팀 통과 불통과 통과 안만 길어봤자 each이니까 head 통과 통과죠 됐습니까 그래서 5란 대답 듣고 싶어 오래간만이다 그치 5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players does each team have How many players does each team have? 몇 명의 플레이어를 각 팀이 갖고 있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of my classmates is American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s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 is American One of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뭐뭐들 중 하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반 친구 중 한 명은 미국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Some like fishing and others hate it 하고 있는데요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fishing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겠죠? like 쳐다봤나요? hate 쳐다봤어요? 그럼 같이 떠오르는 애들이 있죠?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낚시하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낚시하는 것을 그렇죠 싫어한다 그럼 it에 대한 얘기 it은 피싱 대신 왔죠 됐습니까? 낚시하는 것을 그래서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1번이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20번. 아. 이러지 말라고. 됐습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어, 이게 맞네. 동그라미 치고 다음 문제 풀러 가지 말라고. 됐습니까? Some of the audiences liked the play, but the others didn't. 하고 있네요. 오디언스의 뜻은 뭐고? 청중, 관중. 됐습니까? 뭐 구경하러 온 사람. 그러면 여기서 play의 뜻은 뭐? 더 놀다. 놀다. 연극, 연극. 그러면 일단 여기 플레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ome of the audiences like the play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그 청중들 중 일부는 그 연극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 인 것 같고 Some of the books money. Some of the books, some of the money.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시키죠. 틀린 데가 없다는 얘기죠. 안만 길어봤죠? Day. Day, like도 아무 문제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고요. 청중 중, 그 관중 중에서 일부분은 그 연극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but 나왔으니까 the others didn't like the play.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이게 some the others를 써야 할 만한 표현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영국 보러 사람들이 왔는데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호 아니면 호 아니면 불호. 됐습니까? 호 아니면 불호.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 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어. 자, 2라는 숫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Two boys were fighting. 그래서 머신맨들 둘이 싸우는 중이었죠. One of the two boys. 안만 길어봤자 보이니까 He was taller than the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them은 뭐 대신 왔고 one of the boy야, one of the boys야. 그래서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그래서 one of him 같은 거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he 구경 그만하시고요. 됐습니까? He was 문제 없고요. He was taller than the other 문제 있어 없어? 몇 명 싸우고 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이상 없고요. I have four hats. 난 모자가 몇 개 있는데? 네 개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another is green. 여기서 이 부분 특히 잘 봐야 되는데, 얘 있고, 얘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데가 없죠. 뭐야?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The others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싹 다 얘기하니까 더 갖고 있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Yuna has five pen pals. 요즘은 펜팔 하는 애들 없는데 뭐 펜팔 편지로 사귀는 친구 사이 편지로만 됐습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남자랑 여자가요? 뭐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뭐 남자 여자 할 수도 있고 여자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아 안 만나고 그냥 편지로만? 편지로만 랜선 연애? 뭐 랜선 연애 비슷한 거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에는 이메일 같은 거 없고 뭐 카톡 같은 거 없으니까 편지로 이렇게 했었어요. 유나 저도 했었어요. 영어로 막 편지 쓰려니까 되게 힘들더만. 학교 선생님들이 막 시켜요. 영어 공부 억지로 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으면 야 너 해라 말면서 그러면 Hello, my name is I like my hobby is 뭐 이릅니다. OK,
오케이. 그래서 펜팔 친구 다섯 명 있고 some of them, some of them 맞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대신 왔어요? some of the 펜팔즈 대신 왔고 펜팔즈니까 them으로 바꿔 쓰는데 이상 없고요. some of them 안 만 길어봤죠? They are in Canada. 아무 이상 없고요. The others 이상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미국에 있다. 뭐 펜팔인데 뭐 어때? 친구야 친구. 연애 아니고요. Hello, my name is 이수준인데 뭐 있고 뭐 그거겠습니까? 연애겠습니까? 그냥 친구로 사귀는. 외국 사람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펜팔 하는 주 목적이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있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20번 뭐가 틀렸는 거 뭐냐?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이거 뭐 제기대명사가 제기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근처에 있는 거 같이 밑줄 꺼져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the door opened of itself 맞아요? 네. 무섭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utomatically. 그렇죠. automatically 저절로. automatically 저절로 열렸다. 알고 봤더니 자동문이죠. 어 무서워 이랬네. 오케이. 그다음에 I want to build a dog house. 나는 개집을 만들고 싶다. 오케이, okay, for myself, 나를 위해서. 개집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남의 도움 없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알죠? 네, without others' help. 그러니까 others는 other people를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without others' help.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festival. 그들은 페스티벌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같은 표현. They had good time at the festival. 그렇죠. They had a great time at the festival. Peter sometimes goes to the movies. 피터는 가끔씩 혼자서 영화 보러 간다. By himself. 피터는 남자임에 틀림없을 것 같으니까. By himself. 보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lone.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이지만 the movie was boring. 그 영화는 지루했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s a secret. 비밀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계집 뛰어갖고 지가 들어가 있으면 재밌겠다. 파파발.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그래서 there are three pairs of sneakers in the window. 그래서 스니커는 어, 신발은 맞는데 운동화죠. 그렇습니까? 세 켤레의 운동화들이 있다. In the window. One is red, the others are blue 하고 있죠. 하나는 빨갛고 나머지는 싹 다 파랗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각각 색깔이 만약에 노빨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One is red, another yellow, and The other is blue. 이래야 됐겠죠.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한 문제씩 딴 사람 붙여볼까?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하고 대화합니다. Where is David in this picture? 그래서 Where is he? 그림 어딨어? 이 그림 속에. 됐습니까? 이 사진 속에. 사진을 보면서 데이브의 위치를 자꾸 묻고 있죠. He is the one with three dogs. 그래서 with의 세 가지 뜻 중에 이렇게 뭐뭐를 가진 이 낫겠죠. 됐습니까? 뭐 함께 있는 해도 되겠고요. 뭐뭐를 가진 He is the person with his three dogs. 개 세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야. What are the dogs? What are they doing? 개들 뭐하고 있어? 하필이면 몇 마리인데? 세 마리인데 One is sleeping on the bench. 한 마리가 벤치 밑에서 자고 있고 Another is playing with the ball. 공 가지고 놀고 있고 And the other is eating some snacks. 간식 먹고 있어. One, another, the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이거? One is red, the others are blue.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어색한 걸 3개 골라라. When Eddie saw him in the mirror, he was very shocked. Some of his eyes was blue and the others was red. 뭔 소리 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다? 봤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를?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봤겠죠. 됐습니까? When Eddie saw him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봤을 때, he was very shocked. 맞아요? 네. Okay. He was very shocking 아니야 혹시?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ED형이죠. 됐습니까? 그는 매우 충격받았다. Some of his eyes, some of the books하고 같은 거 왔으니까 통과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상하네. 그쵸?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보니까 뭐 아이가 나오고 블루 나오고 레드 나오니까 그쵸? 한쪽 눈은 파랗고 다른 한쪽 눈은 빨갛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죠? 그쵸? 그러면 some of his eye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그쵸? 사람 눈이 두 갠데 됐습니까? one of his eyes 이게 맞겠죠? 됐습니까? 그의 눈 중에 한쪽이 안만 길어봤자 one of his eyes 안만 길어봤자 it was blue and the other was r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뭐 the others were red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세 눈박이 네 눈박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one the other를 써야 되는 거죠. 눈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the other was the other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쓰임이 같은 것끼리 묶어라. 뭐 여기 herself, himself, ourselves, myself, yourself 이렇게 맞나요? 밑줄 흐릿해서 My mother often talks to herself. 엄마께서 자주 혼잣말 하신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 그래서 재기적이며 관용적으로서 배웠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다. 재기적 용법. 자신에게 말을 건다. 혼잣말한다. Grandpa made this desk himself. 할배가 뭐 하셨다? 만드셨네. What? How? 직접. 됐습니까? 무슨적? 강조적이죠. 됐습니까? 직접 이 책상을 만드셨어. 됐습니까? 여기 좀 있다가 여기다가 좀 있다가 who가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who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뜻인지. 뭐가요? himself 앞에서 grandpa made this desk for himself 하면 무슨 뜻인지. 오케이. 지금은 4가 없을 때는 직접 만들었다가 됐죠? 됐습니까? 4가 들어가면 어떤 뜻인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나 안만 길어봤자 We made what? These cookies how? Ourselves. 일단 하나엔 I가 we니까 ourselves 했고 생략할 수 있는 무슨 작업법이다? 강조적이죠. 그래서 하나엔 I, ourselves made these cookies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introduced myself to the new classmate. 내가 뭐 했다? 소개했죠? 오케이. 어떤 질문? Whom? Who? Where? To the new classmate. 누구에게? 새로운 반 친구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용법이다? 재기적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compare yourself with those around you. 됐습니까? those는 those 뒤에 뭐가 생겼댔다고 보면 될까? don't compare yourself with those around you.
일단 도우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 도우즈는 뭐에 무슨 형이야? 데스의 복수형이죠. 디스의 복수형, 옛다 디즈. 디스 디즈 댓 도즈. Don't compare yourself with those around you. 그 도우즈 뒤에 뭐가 해석됐을까? compare의 뜻은 뭐예요? 자책하다, blame. 비교하다, 비교하다, 비교하다. 예, 비교하다. 'Don't compare yourself with those around you.' 그럼 those 뒤에 뭐가 생겼던 거예요? People. 그렇지, those people이죠. Those people around you. 그러면 those people around you, people around you 하면 뭔 뜻이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너 주변에 있는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정법? 제기적이죠. compare 동사의 목적어죠. 제기적 후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기적이라고 썼는 것들 모아놓으면 되겠네. 제기 여기 이렇게 쓸게요. 제기 예. 네. 부분 해놓고 이상한 답 썼어요. 잘하셨습니다. 강조적인 거 왜 그랬니? D, C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을 구분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있네. 자,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라. 5, 6번입니다. 일단 5번. A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인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veryone gets s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 get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점점 되어져 갔다라는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get 대신에 is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C에 뭘 low라는 거네요. 오케이. feeling down 하고 있죠? feeling down 앞에 뭐가 생겼죠? 그렇죠. are you feeling down이죠. 너 기분 안 좋아지고 있니? 기분 안 좋아? 뭔가? are you feeling sad? got the blues? 여기서 blue의 뜻은? 우울함이라는 뜻입니다. got the blues? 우울함을 가지게 되었니? 블루가 파란 말고 우울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짜 무스. 함이에요. 함. 지금은 명사겠지. 함. 예. 가짜 무스.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Alone 밑줄 긋고 같은 말. You are not. You are not by yourself. 하면 되겠죠. You are not by yourself. 너 혼자가 아니야. Everyone get sad. 누구든지 다 슬퍼져.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보겠습니다. People have what? Feelings. When? Once in a while이 뭘 것 같아요? 단지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just once in a while. 그냥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 하면요, 드물게 이런 뜻이야. just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끔 한 번씩만 sad feelings를 가져. 그 다음에 more have sad feelings often. 그러니까 지금 often하고 just once in a while이 반대되는 느낌인 거 아시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some others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some people have sad feelings just once in a while. others have sad feelings often. 됐습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저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얘기 안 한 부분도 있어. some others의 느낌.
있습니까? 다음은 왜 이렇게 하고? The other? The other 하고 싶으면 the others를 하시든지. 자, 그 다음에 more than a half of teenagers go through a sad period at least once a month. 하고 있죠. 그러니까 more than a half of teenagers go through a sad period at least once a month. 오, 그렇죠. go through가 뭘 것 같아? 가다. 뭐가 뚫고? 뚫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다? 겪다. 그래서 같은 말이 뭐다? 같은 말은 experience죠. experience. experience. More than a half of teenagers experience a sad period at least once a month. 그니까? More than은 뭘 것 같아? More than a half of teenagers. More than 너 느낌 오지 않냐? More than. 뭐뭐 이상이죠. 뭐뭐 이상. 그래서 같은 말은 over죠. 뭐뭐 이하는 뭐죠? under죠. under. 그럼 under하고 같은 말은 뭘까요? less than이겠죠. 오 이하. 예, 배웠죠. more than, less than. 뭐뭐 이상, 뭐뭐 이하. over half of teenagers.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more than a half of teenagers는 10대 중 절반 이상이 10대의 50% 이상이 안만 길어봤자 they go through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다 10대 절반 이상이 겪는다 a sad period가 뭘 것 같아 period 슬픈 기간 네? 아이고 기각이라고 썼네 기간 슬픈 기간을 겪는다 at least는 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지 적어도 그러니까 반대말은 at most겠죠 그쵸? 그래서 at most의 뜻은 기껏해야 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little less least 그쵸? 그 다음에 much more most 됐습니까? 아까 less than 할 때 봤죠? 그쵸? more than 할 때 봤죠? 오케이. 그래서 over half of teenagers they go through a sad period at least once a month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슬픈 기간을 겪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 you are in a sad mood 네가 슬픈 분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Okay. It may feel like it will last forever. Okay.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렇죠? 얘에 대한 얘기. 아, 그렇죠. 이제 2학년 되면 이 정도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Feel like 뭘 것 같아요? 느끼다. Feel like 뭐뭐일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Feel like 뭐뭐일 것 같다. 뭐뭐처럼 느껴진다 해도 되고요 네. 뭐뭐처럼 느껴진다 뭐뭐일 것 같다 무엇이에요? 네 뭐뭐처럼 이다 뭐뭐 같다 또는 뭐뭐처럼 느낀다 네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it이 뭐냐 하면요 sad mood 대신 왔고요 더 sad mood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가주어입니다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대시 생략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고요. last의 뜻이 last night 할 때 그 뜻이 아니고 지속되다입니다. 그래서 it may feel like the sad mood will last forev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좋으니까 슬픈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됐습니까? Okay, when you are in sad mood, it may feel like the sad mood will last forever.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이시 두 번인데 전혀 관계 없어요. 됐습니까? 레스트가 무슨 뜻이라고? 네? 오케이, 숙제 동영상 보고 레스트가 무슨 뜻이고 이시 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쌤이 많이 경고 줬잖아. 됐습니까? Okay, but usually feelings of sadness don't last very long 하고 있죠. Okay,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feelings of sadness 뭔 뜻이에요? 슬픔의 느낌. 안만 길어봤자. Okay, 이거 뭐예요? 됐습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죠. 그럼 주인공은 누구야? Feelings죠. 안만 길어봤자 They don't last very long이죠. 그러니까 슬픈 감정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But usually Feelings of sadness 슬픈 감정들 그것들은 They don't last 뭐하지 않는다? Very long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But usually Feelings of sadness They don't last so long 그러니까 슬픈 감정들 그것들은 뭐 슬픈 감정 이래 되는데 슬픈 감정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y 취급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last very long. Last가 지속되다 라는 뜻도 있고요. A few hours or maybe a day or two. 그래서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 또는 아마도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냐 feelings of sadness last for a few hours or maybe a day or two 생각했잖아 그치? 그쵸? day last 자가 생각했잖아 day last 그것들이 지속된다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정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풀었네요. 여기 뭐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읽기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뭐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이 왔습니다. 딱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는 아 기말고사는 40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예. 되게 좋아하네. 이번에는 뭐예요? 범위가? 태양 그냥 달달다 외우면 되는 거죠 그냥? 네, 다 외웠어요. 네, 뭐 플레어 현상, 흑점 현상 단흑점 어,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어떤 거야?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은 게 많아졌는데 활발해지지 않은 거 아니야? 활발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흑점은 몇 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했나요? 11년. 그렇죠. 잘 열심히 하고 있네. 11년 주기로. 태양의 자전이 11년. 태양의 흑점이 많아지면은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오로라. 오로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GPS가 고장까지 아니지만 잘 작동하지 않고. 왜 그런가요? 태양이 활동이 활발하니까 많은 전자기파가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다는 여기에 설명을 더 이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진도를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자, 포커스 11, 12. 오케이, 요 부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투부정사의 좀 고급진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투에 대한 얘기고요. 인업 투두는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언제 만나본 적 있지? 일단 그렇죠. So that 할 때 이미 만나봤잖아. 됐습니까? So that 구문할 때 했었죠. 됐습니까? That 뒤에는 오니까 이거는 뭐예요? 절이죠, 절. 그렇죠? 여기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이 원인이고 that 뒤가 결과였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춥다, too cold, 뭐 it is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죠. 비인칭 주어. It's 너무 춥다, too cold. 수영하기에는 too swim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무 추운 게 원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too cold의 뜻이 너무 추운데 표정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렇죠?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 too swim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투투용법에서 이 행동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충분히 따뜻하다. It is enough warm이야. Warm enough야. 충분히 따뜻해요. It's warm enough.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충분히 따뜻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표정이 어떻겠어? 이렇게 했죠. 그럼 이 뒤에 똑같은 to swim이 왔는데 이번에 수영해 못해? 한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to 용법에 얘는 안 하지만 enough to do에 얘는 한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어떻습니다 뭐뭐 하기에는 했으니까 이걸 한단 말이고요. 얘는 너무 어때요 뭐뭐 하기에는 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전부 다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네요. 그렇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뒤에 뭐 to 어떤이나 to 어찌가 올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 너무 어떤 또는 너무 어찌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o do가 오면 그래서 얘를 못한다 라는 뜻이다. 뭐뭐 못한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so that 그 다음에 can't나 couldn't 또 앞부분에 여기에 요 that을 기준으로 앞에도 주어동사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뒤에 주어 can't가 올 거고 여기에 앞에 주어동사가 과거라면 can't 말고 couldn'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전부 다 뭐로 표현하기 때문에 절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를 뭘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써야 할지 과거 시제를 써야 할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m is too busy. Sam이 언제 어떻다? 지금 나오는 그렇죠. To make time for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위한 뭐를 뭐 하기에는 시간을 내기에는 그렇습니까?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쁘다. 시간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그래서 Sam is so busy. Sam이 어떻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매우 바쁩니다. 대신 뭔 뜻이라고? 그래서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됐습니까? 여기에 얘는 왜 나왔어? 자, 바쁜 거 누구? 샘. 시간 못 내는 거 누구? 샘. 일 테니까 이거를 써줘야 된단 말이죠. 얘는 뭐로 표현할 거니까? 절로 표현할 거니까 여기에 I가 올 건지 she가 올 건지 we가 올 건지를 내용을 따져보면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can mak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못 내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또 같은 말은 쌤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is very busy. 쉼표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쌤이 매우 바쁩니다. 쌤 is very busy. 그래서 so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문장 방금 몇 개 했어? 네 개 했죠. 그럼 어떤 문제 나올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형용사 부사를 쓴다는 얘기는 enough가 무슨 시로서 온다? 어찌 어떤이나 어찌 어찌를 만든단 말이죠. 어찌 어찌 뛰어간다. 충분히 빠르게 뛰어간다. He runs fast enough.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He is handsome enough to be my boyfriend 하면 되겠죠. He is handsome enough to be my boyfriend. 그렇죠? 내 친구 내 남친 된다 못 된다? 된다는 얘기죠.
어찌 어떻기 때문에 충분히 잘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 공감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근데 뭐 내 남편이 될 만큼 충분히 뭐 해야 돼요? 충분해요. 와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he has money enough야? he has enough money야? enough money to be my husband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she is strong enough. 그녀가 어찌 어떻다? 충분히 힘이 세다. to lift the box. 뭐 할 만큼 상자를 들 만큼 she is so strong that she can lift the box.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들 만큼 충분히 강하다. 리프트 들어올리다. 스키장 가면 리프트 타고 올라가잖아. 데드리프트 하고 오지. 자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설명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the river is too deep.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일단 틀린 문장인데요.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강이 어떻다? 매우 깊다. 에이, 너무 깊다. 뭐 하기에는? 수영하기에는. 어디가 틀렸을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저거 넣는 게 좋을걸요? 그렇습니까?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그러니까 끊을게 표현하면 그리고 얘 뭐에 있네? 따라있네. 됐습니까? Swim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같은 표현이 뭐냐. 자 그래서 그 강이 매우 깊습니다. The river is 그건 말고 그거 하려고 매우 너무 깊다 말고 so deep, so deep. that 하고 뭐 할래? I 괜찮네. 그렇죠. I 괜찮네. I can't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됐습니까? 얘 반드시 써야 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틀렸어요. 너무 또 쓰기 귀찮은데? 금방 잃어봤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없잖아. 여기는 to swim in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swim in it 해야만 돼. 됐습니까?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없으면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 자 여기에 이거는 지금 몇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한 문장 또 여기에 또 한 문장. that 뒤에 뭐가 오고 있어? 완벽한 문장. 문장이 오고 마치 겉 만드는 that하고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겉 만드는 that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the river를 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 틀려. 몇 문장인데? 이거 한 문장인데 더 리버가 몇 번 나오고 있어? 두 번 나오고 있어. 이러면 틀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두 문장인데 그렇다면 얘가 완벽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in만 이렇게 뚝 쓰면 in은 전치사인데 전치사에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 목적어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됐습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 됐습니까? 요게 조금 난이도가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 중2한테 뭐 이거까 중3 정도로 이런 문제 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나왔어. 작년 2학년도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죠. 나왔어요? 예. 중3 문제가? 작년 2학년도 니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얘들이
중3들이 작년이요. 이 부분, 기말고사 시험 칠 때 똑같이 리뷰가 요 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투투 용법을 enough to do로 바꾸거나, 아니, so that 구문으로 바꾸거나 할 때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까지 알면 완벽한 거고,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려운 거니까 잘 알아둬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몇 문장? 한 문장. 이건 몇 문장이니까? 두 문장이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어때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 빼곤 다 맞았어요. 알겠습니까? 나왔어요? 예,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뭘 낑낑거립니까? 그리고 뭐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요. A의 1번 쭉 봤습니까? A의 2번도 쭉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A의 3번, A의 4번 봤는데. 자, 그래서 지인아, A의 1번을 어디다가 형광 배치할 것 같아? A의 1번.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타이어드.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클라임업이네. 클라임업. 네. 클라임업이네. 더 네. 마운틴 안만 길어봤자? 잇. 그렇죠. 그럼 잇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Climb it up 해야 되겠죠. Climb it up 해야 되겠죠. Climb up 무슨 동사? 알겠습니까? Climb it up. 그 발음 좀 어렵네. Climb it up. Climb it up. Climb it up. Climb it up. 아, 뭐 A의 2번은 어디다 형광 배치할 것 같아요? To be a fashion model? 뭐 그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나이스 트라이. A의 3번은 Ask for. Ask for. 됐습니까? Ask for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help의 품사는 당연히 뭐겠어요? 명사. 명사겠죠. 됐습니까? Ask for it 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Ask it for는 안 됩니다. 이건 이어 동사 아니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shy 반대말 찾아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B의 1, 2, 3은 뭐 해오라? 다른 표현 방법. 잠깐만, 뭐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메리드 몇 번째 녀석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면 무슨 뜻이야? 말은 그런 했었다네. 아, 오케이.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이건 어차피 하고 있네요. clearly, 왜 clear가 왜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C에 1번, 2번 둘 중에 한 문제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 책에 오류가 있어요. 책에 오류가 있으면 어떡해?
저에 오류가 있으면 신고하세요. 어? 저는 달라요. 뭐 딱 하는 거 아니에요? 니들 책에는 오류가 없네? 뭐야? 니들 책에는 오류가 없네? 내 책에는 오류가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없구나.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까? 네.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고. 네, 그건 내가 봐도 충분히 친절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